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무에 관여를 안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가 엄청 무거운 선거고 역사적인 선거라서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하고 자주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OBS 이어진 기자이고요. 이해찬 전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해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시고 좀 통합 노력도 하셨는데, 이런 통합 노력이나 또 공천 과정이 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그건 다 뭐랄까 지나가는 한 과정은 이제 끝났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지금 그걸 갖고 다시 무슨 얘기를 할 그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MBC 김민영입니다. 두 분께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공천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통합 관련한 어떤 조치는 선대위에서 어떤 방안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회의 도중에 이 대표께서 이석을 하셔야 돼서 제가 이렇게 필담으로 했는데 당에서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 어려울 때 마음을 추스리고 선대위에 같이 합류하셔서 활동해 주시기를 또 국민들에게 단합된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고 또 경선에서 이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모두의 경선에서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게 정성껏 좀 다가가서 호소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 최근에 경선에서 이제 그 지신 분들이 흔쾌하게 그 전체 선거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잘 보여주시고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분열적인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비즈 소가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최근에 공천 파동도 있었고 좀 지지층들이 실망을 해서 조국당으로 가는 분석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글쎄 이제 그동안 여러 언론들께서 열심히 보도해 주신 덕분에 국민과 당원들이 조금 많이 실망하시고 또 화가 나 계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좀 더 저희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번 선거의 성격에 대해서 한 번 더 호소를 드리는 게 우선 저희들의 1차 작업인 것 같고요. 그분들의 에너지가 지금은 조국혁신당 쪽으로 많이 관심이 가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그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 비례정당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지지가 있어야만 이번 선거 전체의 국면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좀 호소를 할 작정입니다. 그동안 하여튼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회초리를 때리는 심정으로 아마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재명 당대표하고 조국 그 대표가 그 회동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선거를 승리를 이끌자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게 있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조국 혁신당에는 그동안에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새롭게 참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그쪽 분들하고 더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입니다. 저 김부겸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끝내고 나서 기자들한테 임종석 전 실장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해서 설득해봐야 한다, 나가서 바로 전화해보겠다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두 분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걸로 아는데 어떤 말씀 전하셨고 어떤 대답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뭐 이번 총선 앞에서 선대위에 합류하는지, 민주당 선거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돕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뭐 워낙 상징적인 어떤 인물이 되었으니까 임종석 실장의 선택은 선거 국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어제 통화가 되었고요. 본인이 굳이 어떤 직을 맡지 않더라도 이 선대위에서 백의종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 국면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위지혜 기자입니다. 저는 두 분께 다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뭐 인천 부평을이나 아니면 뭐 광주 광산을처럼 뭐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과 현재 민주당 후보이신 분들이 맞붙는 지역구도 있는데요. 이런 지역구들의 선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좀 구상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담회를 한 날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 경인일보 오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주당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수도권 선거에서 우위를 점해야 선거의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이 수도권 선거에서 마냥 안심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도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달리 민주당은 움직임이 좀 적어 보이는데요. 수도권 선거 대책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 이해찬 대표님은 수도권 선거의 다 귀신이시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진 면목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각 선거 시기마다 가장 바라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호소를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나름대로 또 우리 당에는 그런 역사가 잘 이렇게 역사적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일 두려운 것은, 우리 후보자들이 아까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뭐 강세 지역이다 이런 걸 믿고, 혹시, 겸손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 지나친 자극적 표현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 국면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요. 아마, 저희 선대위도 뭐 몇 번 더 선거 기간 전에 혹은 선거 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지역의 절박한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라고 호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제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출범식 뵈면서 인재분들 많이 계시고 선거위원장도 세 분이나 계셔서 되게 든든할 것 같다, 민주당으로선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국민의힘에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더 큰 규모의 선대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맡으신 역할이라든지 분담 같은 거 생각하신 거 있는지, 뭐 지역적으로 분담이 된다든지 그런 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은 포괄적인 선대위 위원회가 이제 발족한 날이고, 앞으로 이제 그 선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해 나가는 선거 본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역들을 또 만들고 분야별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안에 그런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박지영 기자입니다.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총선 몇 석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는 말이 다다익선입니다. 만원 좋은 거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통해야 많은 의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후보들도 그렇고 선대위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아주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의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당내 공천파동이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비판하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 대표께서는 또 그렇게 당의 책임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국민의 기대 수준은 만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일단 공천 국면이 지나가고 지금은 사실은 뭐 농구로 말씀드리면 올코트 프레싱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어제 당신이 한 이 작전 행위가 옳았느냐, 어제 그때 파울을 했는 게 옳은 거냐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시면 사실은 저희들도 뭔가 좀 안타까운 걸 느끼지만 또 거기 머무를 수는 없는 게 선거의 속성입니다. 선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또 그때까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뉴스 이승은 기자인데요. 아까 김부겸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우려스러운 게 혹시 우리 당 후보가 뭐 겸손하지 못하거나 자극적 표현 쓰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신경 쓰겠다는 건지 좀. 만약에 후보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면 바로 선대위 이름으로 바로 경고를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정말 중대하게 본인을 출석시켜서 과정을 충분히 들어보겠지만 하여튼 그게 선거 국면 전체를 망칠 수 있다든가 이럴 때는 정말 당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후보들이 지금 그런 정도로 판단을 흐릴 그런 분들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그리고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